영광의 광채가 되는 영생.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가장 제일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본체시지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유,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강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 빠져 죽을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생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광채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며 거룩하게 빛나는 얼굴입니다. 얼굴과 같습니다. 그런데 영생, 영광 가운데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 가운데 있는 눈동자를 뜻하고 있어요. 얼굴에 있는 눈동자. 얼굴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부분은 바로 눈동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때 눈이 이쁜 사람이 진짜 이쁜 사람이에요. 눈이 맑은 사람이 진짜 맑은 사람입니다. 눈이 깨끗한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눈동자는 사람의 마음이며 심장이며 창문과 같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7장 2절 말씀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내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생명처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사악한 악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진노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에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고 침범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썩는다는 것은 악인들의 영혼이 썩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 또는 마약 중독자 또 담배 찌드는 사람 눈을 보면 눈이 힘이 없죠. 뭐 같다 그래요? 나쁘게 말해서 동태 눈깔 같다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악인들은 그 영혼이 썩은 눈처럼 썩어질 것이라고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고 소원하셨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열망이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길 원하셨고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눈동자를 뽑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을 정도로 구원의 열망이 뜨거우셔서 십자가의 죽음도 달게 받으시고 기꺼이 기꺼이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받을 영광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영광은 영원한 생명이며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곧 복음 전파가 곧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무엇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취하고자 하는 영광은 마치 눈구멍 속에서 눈동자가 썩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에게 영광 얻기를 갈급하며 영광, 영광, 영광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광은 세상의 권세, 부와 명예와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영광이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파괴되고 불타고 부서져버린 것처럼 세상 끝나는 날 혹은 육체의 생명이 다는 날 세속적인 영광은 우리 육체와 함께 다 썩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